교진나 오비구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발에 경례를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교진나는 부처님의 가장 최초에 깨달은 오비구죠. 발언하시 것이 저그 가면은 오비구들 부처님한테 설법 드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그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성도하신 직후에 이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하나는 어머니 일가고, 하나는 자기 아버지 일가. 그 다섯 분들이 부처님을 시중하다가 경바랑이 선발했지요, 이제 자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부처님 좌우에서 시중을 들게 했는데 같이 공부도 했죠. 부처님이 이제 6년 거지반 다될때 이제 6년 고행이 끝날 무렵에 여자한테 것이 이제 처녀한테 유미죽을 받아 자시고 또 고행을 하다가 말이지. 강에 가서 목욕하고 이제는 고행을 탈피하거든. 고행을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비구들이 보고 저 석가는 타락자라고 이제 고행을 끝까지 못하고 고행에서 지금 이제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석가모니는 타락했다고 이제 7달 태자는 기대할 게못 된다 해서 자기끼리 그냥 석가 먼 거리로 가가지고 자기끼리 그냥 살고 있었어요. 석가모니는 이제 그로부터서 이제 정신을 더욱더 가다듬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벌 8일 세별이 떠오를 때 그때 이제 바로 그 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도를 깨달아 버렸죠. 그 전까지는 도를 깨달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를 누구에게 처음에는 말을 할까 말을 하지 않을까 망설였죠. 법화경에 나오죠. 내가 깨달은 진리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미묘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도리어 비방을 한다면 구업을 짓고 죄를 짓게 되어서 악도에 떨어지기도 쉬우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설법을 하지 않고 이대로 열반에 트는 편이 낫겠다고 그렇게까지 망설였어요. 그럴 때 보살들 제석천왕 또는 대범천왕 모든 천주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만년 수 억만년 만에 부처님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부처님께서 이 중생을 불쌍한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안 하시고 열반에 들면은 암흑세계가 그대로 말이죠. 밝아질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을 마시고 나오셔서 설법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권유를 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지방재불이 또 나타나서 처가문이 보고 이 이제 이 초순중생 해가지고 일승법으로는 안 되어도 삼승법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설법을 해서 중생을 이끌어주고 교화를 해야 된다고 이제 부처님도 나오셔서 이제 처가문이에게 권유를 했죠. 그걸 받고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하고 가장 인연이 제일 지중한 사람, 그 사람을 구제해야 될 판인데 누구부터 누구를 먼저 선수를 쳐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서 설법을 해서 깨우치게 해야 되겠느냐. 과거 자기가 출가할 무렵에 유도 오신통을 성취한 유도 성자들 있죠. 발가라선, 아라가라선 그런 선인들. 부처님 처음에 났을 때 관상 보던 그 신선도 있었죠. 경반왕한테. 그런 분들이 참그 선도를 닦아 가지고 나한은 못 됐지만은 육신통은 성취 못 했지만은 무진통만 못 했지. 오신통을 갖춘 분이고 그마치 수행을 쌓았고 그마치 근기가 가장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도하려고 이제 마음먹었죠. 또 자기가 고행할 때 처음에 머리 깎고 이 숲속에 들어갈 때 자기를
지도해 주는 사선 발정을 가르쳐 주는 그 울뚱남 같은 이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먼저 교화를 해야 되겠거든. 보니까 그분들이 벌써 며칠 전에 다 세상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각복하지. 예? 울뚱남이고 가라라가 뭐 발가라 그런 선인들은 다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근에서 측근자로서 자기와 같이 고행을 같이 하고 자기 주위에서 치중을 들던 오비구가 생각이 났거든. 그래서 이제 오비구부터 맨 처음에 이제 설법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오비구한테 가니까 오비구들이 석가가 멀지 이제 오는 거 보고 우리가 아는 치도 말자고 말이에요. 저 타락자한테 우리가 인사도 할 필요도 없다고. 서로 못 본 척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부처님이 몸에서 막 광명을 막 놓고 하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유광이 어마어마하시거든. 그래서 오비구들이 약속한 것도 그만두고 그냥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잘 오셨습니까 하고 막 그 문안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비구들을 이제 바라나시 굉장히 먼 거리에 아니라요. 부타가야에서 거기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것은 이제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제법을 맨 처음 말했어요. 그 사제법을 말할 때 그 사제법 그 설법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성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음성 그 설법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해서 성문이요. 성문 연각 보살 뭐 삼성 노갸원과 이제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를 교진나 오비구들이 교진나를 유시해서 다섯 분이죠. 바제 바부 알병 모두 그전에 저우에도 나왔잖아요. 저우에 오비구가 나오죠. 한번 무슨 그 이야기 갈 때 견불객진 객진 네? 객진 객진을 털쳐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 오비구가 등장했죠. 견불객진 기억이 납니까? 네? 견불객진이라 객진을 털쳐버리는 거. 거기에 보면은 오진 오비구가 나옵니다. 40페이지에 나오죠? 예? 40페이지. 운어시님 번역에 제 1권 40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교진나가 일어서서 1권 제일 끝부분 가까이 되어서 거기에 보면은 주에 나왔죠? 40페이지 제일 끝줄에 교진나 해가지고 교진녀라 하기도 하고 교린녀라 하기도 하고 구륜이라 하기도 하고 거륜이라도 쓴다. 그런데 이제 화기라도 번역해요. 불을 섬기는 불끄러 오비구 중에 가야다의 성을 가진 사람이요. 그렇게만 설명을 했구만요. 거기 보면 저 개완소에 보면 다섯 분이 다 나오지요. 예? 1권 끝부분에 보면 오비구 교진나 나올 때 보면은 바제 바부 알병 모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섯 사람이요. 교진나 가장 우두머리요. 제가 노원과 노원이냐는 노갸원이라요. 옛날 임금들이 그 사슴을 기르던 목장 그 목장 같은 거요. 창경원처럼 그렇게 이제 나라 임금이 그런 그 동물을 기르는 동물원이지. 예? 동물원. 거기다 사슴 기르면 잘 되겠지요. 그 풀도 많이 나고. 예? 좋은 지대니까. 노갸원과 및 개원에 있어서 개원도 양계장무도 다 기르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요. 여래께서
최초의 성도함을 관찰해 보고 부처님 음성에 대해서 사제법을 깨달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음성을 통해서 고진멸도 사제 설명하시는 그 말씀 듣고 깨달았다 해서 성진 원통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비구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알았다고 칭했으니 아야다란 것은 밑에 보면은 아야다가 나오죠. 아야다란 번역하면은 아래자야 아래자거든. 알았다는 거죠. 칭해라는 해자가 아래자요. 제가 처음 그 진리를 사제법 진리를 알았다고 칭찬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여래께서 부처님께서 저를 인가 가사대 아야다라고 이름을 하셨으니 명실이 상부한 거죠. 아야다다. 아야다란 말은 번역하면 해라고 그래. 해. 아랫자. 아까 칭해. 그래서 절집에 옛날 중국 총림 같은데 절집에서 제일 먼저 것이 저 성당 선방 같은데 그 공부하는 스님들 거창한 데는 누구를 모시냐면은 교진나를 모셨거든. 경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것이 저 만안존자를 모시고 또 유론에는 우파리 존자를 모시고 선방에서는 이제 가섭존자나 달마대사 모시죠. 그래서 이분은 가장 먼저 깨달은 중중에 제일 최고 우두머리 중이죠. 삼보가 그때부터 출연을 했어요. 부처님 석가는 이제 불이 되고 사제법은 법보가 되고 불보. 여기는 법보. 오비구가 이제 등장하죠. 교진이요. 오비구 승보라. 승보 중에 제일 우두머리죠, 지금. 교진여가. 그래서 그 성당에 교진여를 모시는 겁니다. 스님들이 사는 성당에 교진여를 모셔요. 성당에서 교진여를 모시는 원인이 바로 그거요. 아야다라고 이름을 하셨습니다. 묘음이 미련하여 묘한 소리가 치밀하고 엄밀하고 원만해서 제가 음성에 대해서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제가 부처님의 설법 사제법 연설한 그 설법 소리를 듣고서 아라한이 되었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와 같은 것은 원통에 대한 것은 뭐가 제일 최상이냐면 저는 음성을 통해서 원통을 얻었기 때문에 음성이 가장 최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진 원통이죠. 18계를 깨닫는 그런 아라한이나 성자들이 지금 보살들이 등장하는데 맨 처음 교진나가 지금 말한 거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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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오비가 1250인 안에 들어갑니까? 아까 별도 1255라는 것도 나오던데 그럼 55한 5인이 거기 오비입니까? 그런데 1255인은 그것은 이제 여기에 것이죠.
10대 제자가 다 안 들어가죠. 10대 제자도 다 안 들어가고 오비구도 안 들어가지 아마. 1255인은 참가서 그저 구르빈 나가서 낮에 가서 가야 가서 또 목련존자 사리불존자 자사장자 그분들 제자들이 이렇게 처음에 중두기 전에 자기가 바라문 교도로서 자기가 제자를 많이 확보했는데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중이 되니까 제자들도 다 따라서 그냥 다 중두해가지고 그 그룹들이 그렇게 숫자가 1255인이죠. 그런데 줄여가지고 줄여서 그냥 1200아라한이라고 하지 원래는 1255인이라야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올 건데 그것이 저 설명한 거. 그 전에 능엄경 맨 처음 할 때 안 했던가 이거? 여기 문어신님 번역에는 1250이라고만 그냥 이렇게만 했구만요. 다른 정맥수 것이 이제 여시아문 그 나오는 정맥수 책에 보면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주에. 그러니까 우르빈나 가서 그 제자가 굉장히 많죠. 그 삼형제가. 그리고 가야 가서, 낮에 가서 그 제자들 하고, 목걸련 사리불 그 제자들 하고, 야사장자하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1255인이라요. 원천. 오비구가 거기에 안 들고, 만한존자도 거기에 안 들었고, 수보리도 거기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대 제자가 다 안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10대 제자라고 해봐야 사리불 것이 목걸련만 거의 들어가지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숫자가 1200이고 500나은 또 별도입니다. 500나은이 별도고 또 그것이 저 오비구가 별도고 다 나한들인데 나한이라고 해도 권위가 있는 나한이 있고 좀 권위가 없는 나한이 있죠. 지금 말하면 그걸 계층을 따진다면 박사라고 해도 뭐 좀 실력이 있는 박사가 있고 실력 없이 그냥 박사 학위만 받은 사람도 있듯이 나한들하고 해도 10대 제자 같은 이가 가장 뛰어나고 오비구나 아무도 또는 그것이 저 16 나한 같은 거 16 나한이 뛰어난 분들이 18 나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1200 아라한들 그 밑에 따라다니는 그 저 제자들은 아마도 지금 선생만은 못해요. 예? 권이나 명망이나 그러니까 그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거기에 따라다니는 건속들로 건속 중이죠. 그런데 이제 오비구 같은 이는 대단한 분들이고 오비구나 또 친육다한이나 친육다한 가운데 빈두루를 또 최고한 칩니까? 제일 빈두루 존자 친육다한 가운데 그래서 다 달라요. 다한 숫자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500나한은 더무다지 사실은. 500나한들은 원래가 산적들 아닙니까? 처음 출신이. 산적들인데도 부처님한테 발심해가지고 나한이 되었죠. 세상에서는 500나한전이 유명해가지고 500나한 오신 데 가서 불공도 많이 하고 그러죠. 사실은 500나한보다는 16나한이 더 유대하지요. 그러니까 또 16나한보다는 10대 제자, 10대 아라한들이 더 유대하고 10대 제자를 최고로 칩니다. 사리불 목걸련 모두. 거기 보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정맥소 여시아문 거기에 1200 아라한 그 주에 나옵니다. 그 숫자가. 멋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파니 사타란 사람. 우파니 사타 그 사람은 색진원통이 이제
우판이 사타가, 우판이 사타라고 초권에 나왔지요. 처음 것이 이제 부처님 등엄경 제1권에 나온 분이요.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팔에 정례를 하고 예배를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바라되, 저도 또한 부처님이 최초의 성도 가심을 관찰했으니 부처님께서 최초 성불한 것을 제가 보았다 그 말이죠. 우반이 사타나 모두 다 것이 저 10대 제작 가운데 것이 지게 제일 누구죠? 아, 계를 잘 지키는 첫째 누굽니까? 지게 제일이 누구요? 등엄경 제일 초권에 나오는데 구발의 존재죠? 예? 구발의 존재는 모두 다 같이 모두 같이 부처님하고 늘 직근에 있었어요. 구발의 존재는 어떤 분이냐면은 부처님 이발사 아닙니까? 예? 주치처럼 부처님 태자이기 때문에 태자 것이 저 이발을 맡은 그러한 직책을 가진 천한 사람이요. 사실 우발이도 인도에서도 그런 계급제도가 엄격하거든요. 그 밑에 시종되는 사람은 조공과 비슷한 그런 조금 계급이 낮아요. 찰제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왕족하고는. 그와 같은 모두 유들라요. 우반이 사타도. 부처님께서 최초 성도왕을 보니까 부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기를 부정상을 관찰해라고 하시거나 부정관을 했지요. 더러운 것을 말한 거죠. 몸도 더럽고 오장육부나 사대육신이나 더 나아가서는 음식물이나 저 모든 물질이 다 더러운 거죠. 사실은 물질이 더러워서 부패하고 늘 그렇지 않아요? 대염리를 대해서 크게 싫어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그 연세철학자들처럼 염리심을 내가지고 모든 색성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색은 물질이죠. 사람 육체부터가 색 아니요? 색신. 색신의 그 성질을 깨달았단 말이죠. 색신이란 것은 육체지요. 육체라는 것은 부정, 백골, 미진으로 붙어서 원래가 부정, 그 부정, 모혈, 붙어가 부정이죠. 쿠키한 계란 같은 냄새가 나죠. 또 형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썩어서 없어지면 백골만 남죠. 또 백골도 오래되면 소골됩니다. 소골. 백골도 녹아버려요. 땅이 나쁜 데는 묘 써가지고 땅 나쁜 데는 소골이 빨리 되어버리죠. 예? 백골이라도 오래 있고 누런 황골이. 근데 사람 뼈가 이상하대요. 땅에 따라서 빛깔이 달라요. 어떤 데는 보면은 뻘건이 그저 오칠 메인 것처럼 저것보다 더 뻘건 거. 그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땅은 또 파보면은 시커먼 흙골이 나와요. 또는 잿빛 그 회색으로 빛깔이 나오기도 하고. 백골 만든 것도 좋은 거예요. 백골 무해라고. 요 자리에 백골만 되어가지고 그대로 있어도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돗자리죠. 황골이 좋지요. 누런이 돼가지고 기름이 번질번질 나가지고 막 금빛같이 찬란하면 그건
최고 명당이고, 예? 그러니까 빼는 황고를 최고 치거든. 우리 지금 인종은 황인종을 최고로 안 치고 지금은 백인종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백인종이 최고인 줄 알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황백 전환기에서 앞으로는 황인종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인도, 중국, 한국. 그 중에서 한국이 최고로 세계를 영도자 역할을 하는 민족들이 한민족이라고 지금 말하죠. 황골이 제일. 그것도 이제 오래되면 소골되어버려요. 소골이, 소골되는 자체가 다 미진아니요? 원래 백골도 미진으로 되었죠. 하나 분자로 되었기 때문에. 태어난 살이 다 미진에서부터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허공으로 돌아가요. 소골되면 뭐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허공 아니요? 공한 거 아니요? 만약에 뇌를 파가지고 소골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장하려고 팠는데. 예? 어떻게 합니까? 천상자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취토해서 이장해요. 예? 소골된 뇌는 이장할 때 이제 취토해서 이장함. 뇌를 파면은 늘 이렇게 넣었던 그 자리에 다 놓아보면 그놈 크기라도 떠다가 한 삽이든 두 삽이든 떠다가 딴 데다 이장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장해도 허무하지. 화장한 것보다도 더 없어져 버리니까. 화장은 그래도 뭐가 하나 남는 건데 소골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흙뿐이라 그냥. 그러면 거기 소골된 땅 그 흙을 취해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육간도사 한번 터라고 하는 책에는 뼈가 나빠도 다른데 좋은 명단에다 옮기면 뼈가 살아난다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건 조금 공갈치는 것 같고 어떻게 없는 뼈가 살아나요? 그건 실험을 해본 역사도 없고 하니까 몰랐고 그렇게 되는 불가사의한 도리가 있는가는 몰라도 그건 좀 애매하죠. 다리뼈 같은 거, 요 팔뼈 같은 건 다 없어지는데 머리통하고 요 등뼈하고 남았는데 나중에 써놓으면 그거 뼈가 다 다시 갖추어진다고 그런 소리를 거다 썼는데 실제 체험해 본 것은 아니면서 그냥 그 명당의 그 신비로운 것을 과장한 것에서 그런 말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치적으로 봐도 그 소골된 것이 어떻게 살아나겠냐 말이에요. 예?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꼴이 된 것을 나중에 좋은 때가 가면 그 꼴이 백골로도 변하고 황골로 변해요. 그건 나는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압니다. 우리 고조 할머니 산소에 이장할 때 보니까 처음에 뻘겠어요. 그러니까 홍적골이라. 그런데 이장하면서 이제 옮겨서 다른 데다 임시 그냥 했다가 한 보름인가 며칠인가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옮기면서 보니까 빛깔이 다 변해버렸어요. 이제. 검죽죽하니 그 땅이 벌써 나쁘니까. 그러니 그게 참 색깔 것도 땅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걸 나는 확증을 얻었죠. 그리고 좋은 땅은 기임도 튀고 따뜻한 기운이 있는 데는 거기는 황골이 되든지 기름기가 번질번질하고 그래요. 굉장히 그 좋은 거죠. 그러나 소골되는 것은 다 허무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그거 다 따지고 보면 다 미진이라 미진이고 공으로 돌아가요. 공수래 공수건데 뭐. 에? 공신으로 왔고 공신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보다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공신네요. 공신네, 공신, 거지, 뭐, 별 것 있어요? 공과 색이 둘 다 다 없어져서, 허공인 그 공과, 또한 처음에 미진 백골 그
색까지도 두 가지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색불리공 공불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공색을 초월한 거지요. 공색까지를 초월해가지고 무학의 도를 이루었다. 유에서 무로 들어가야 무루가 되지요. 유심에서 무심으로 되고, 분별 있는 데서 분별 없는 데로 돌아가고, 형체가 있는 데서 유형에서 무형으로, 유루에서 무루로,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 밑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열애가 절을 인가 가사대, 이사타라고 이름을 가셨으니. 이사타란 그 말이 근소라고 가지요. 우반이 사타가. 이사타가 근소란 뜻이에요. 우반이 사타 말이요. 근소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소분이라도 번역해요. 소분, 소분, 진성, 조그마한 분분, 진성을 뜻한 거죠. 진성이라. 우반이 사타분에도 이래도 못 미친다고 나오죠. 그 어디 보면은 화엄경인가 법화경인가 나오죠. 거시도 나오고 유마경에 무슨 분, 산분, 수분, 유분, 우반이 사타분, 백분은 일도 못되고 천분은 일도 못되고 그러면서 우반이 사타분이 나오죠. 가장 적은 것을 우반이 사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0 이하로 나가야 우반이 사타요. 0점 이하로. 지금은 우반이 사타란 말을 안 쓰지요. 요즘 사람들은 0점 이하로 0으로 쓰지 않아요. 진색이 이미 다 없어지고 묘한 색이, 묘색이 일어나요. 묘색이 침이라고 원만해서 제가 색상으로부터서 아라한을 얻었으니. 묘색은 이제 묘색은 바로 마음 광명이 묘색이죠. 오열의 가운데 묘색신 열애가 있겠죠. 묘색신 부처님. 그러니까 묘색은 진색을 초월한 그런 자리가 묘색입니다. 마음 자리는 묘광융체 바로 그 자리가 묘색이죠. 아까 상광, 무상광, 묘색이 밀어내가지고 저는 색상으로 붙어서 처음에는 색진 그 백골 미진 따위 여러 가지 색신을 관할 때 부정관으로 관해가지고 부정관을 통해가지고 색공을 초월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무루도를 이루었지만은 처음 첫 동기는 색상 아니요? 색상으로부터서 아라한을 얻었으니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징득한 바와 같은 것은 색의 원인이 가장 최상이 됩니다. 저는 색진을 통해서 색진 원통입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색진 원통이죠. 닦아버렸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향진 원통이죠. 색성 향미촉법. 여기 이제 아까 닦아진 거. 세 번째 향음 동자가 나오지요. 향음 동자는 향진을 통해서 원통을 얻은 거죠.